태풍 지나면서 좀 성숙해졌어. 오랜만에 현대까지 밤새 갔다가 이러고. 날씨 좋다. 그래, 들어가. 단팥빵이랑 사과 시나몬 파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 되겠습니다. 영상 컷 편집 마치고 자막 넣는 거 시작했거든요. 48분에서 한 49분대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뒤로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저 뒷부분도 여기 앞에처럼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잘하면 오늘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내일은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사과 시나몬 파이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제 미간 보고 빵 터졌어요. 사람 미간이 저렇게 구겨질 수 있구나. 애플잼 미쳤어요. 너무 꾸덕해. 진짜. 진짜. 아쉬운 게임. 오늘 현재 거의 다 했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당 충전을 좀 하려고요. 아까 안 먹고 아껴놨던 단팥빵으로 당 충전 가볼게요. 안에 팥이 미쳤거든요. 사실 진짜 한 바가지 더했어요. 곧이어 승객들의 박수가 두 발 힘든 상황이었죠.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바로 스마일 캐피탈의 대표인 연길이었고 팀명 일고 있고 사채꾼을 부른 거예요. 가방이 꽉 채워서 되게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나쁜 돈은 없습니다. 천억 빚이니까 천억 돼야죠. 심지어 영상 편지 마쳤습니다. 와, 48분짜리 영상으로 마무리됐고요.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진부해. 갈치속젓 열무비빔밥 해먹으려고 갈치속젓 사왔어요. 속젓 한 숟가락 넣어주고 오늘 점심은 갈치속젓 열무비빔밥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이 밀려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하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치마요 주먹밥이고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감태로 주먹밥을 만들어 봤고요. 감태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양극화된 주먹밥 하나씩 추워 먹어볼게요. 젓가락도 안 들고 왔어요. 그냥 손으로 찍어 먹으려고. 유튜브 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거든요. 오펜하이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음성인식이 안 되네요. 오펜하이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펜하이머. 안녕하세요. 박동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자 김상호입니다. 교수님 지금 초점이 안 잡히네. 짠. 네, 제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나왔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 큰 작품, 또 인셉션, 인코스텔라든 수많은 영화들로 많은 분들이 시험. 만약 그 상어를 진짜 먹기라도 했으면 더 이상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없었겠죠. 네, 거기다가 이 오펜하이머가 독을 타서 뭔가를 죽이는 사고가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택배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택배는 유튜버 조은이님이랑 콩비님이 함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저희가 이제 마팔로 좋아요 누르면서 소통 아닌 소통을 하다가 이제 조은이님이 호주 여행을 가셔서 제 선물을 사오셨다고 DM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행 가셔서 제 선물을 준비하시냐고요.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거든요. 감동 한 사발이. 콤비님, 은희님 감사합니다. 뒤에 좀 어수선한데 접시 영상 찍는다고 널브러 나와가지고 아무튼 선물 언박싱 해볼게요. 이거는 테이블웨어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테이블웨어 좋아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예쁘게 잘 깔아서 써볼게요. 호주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시드니 브이로그가 마침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시드니 브이로그 봤는데 시드니도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유니폼 티셔츠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티셔츠인데 미미오브 굿즈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우신 거. 스티커랑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캐리어에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제 캐리어에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입을게요. 친구 집에 가봐야 돼가지고 선물 받은 티셔츠 입고 갔다 오려고요.
감흥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뜯는 거. 갖다 버려야겠다, 진짜. 와. 모르겠다. 이랑 컵 진짜 많다, 그쵸? 하이염. 오늘 요가센터 휴가가 끝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요가하러 갑니다. 안에 파슬리웨어 운동복이랑 나이키 쫄쫄이 레깅스 입었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박스티로 엉덩이를 살짝 가렸습니다. 이러고 요가하러 다녀오려고요. 침대 정리 완. 장양갈릭 치킨버거, 장양갈릭 비프버거, 더블불고기버거, 사람 둘인데 햄버거는 3개. 비싼 햄버거는 이게 있더라고. 너무 높아가지고 맞나? 롯데리아에 하루버거 박스에 먹어. 고기 소세지 먹었어. 고급져. 어떻게 먹어? 와, 마늘 냄새나. 마늘 대박이 보여. 마늘. 와, 엄마 아니냐고, 낳아준 엄마 아니냐고. 어제 어머니하고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가 한 거 빨리. 젓가락 쓰라 뿐만 해주라. 야, 근데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얘와? 뭐가? 하이염.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끼리 만나는 날이에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조금 씻어봤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잘 안 씻거든요.
오늘 점심은 양배추 피자고요. 슬리라차 소스를 위에 조금 뿌려봤습니다. 밥 친구를 못 찾아가지고 제 영상 보면서 먹으려고요. 뉴스팅 친구랑 끼리랑 저랑 셋이서 오늘 보기로 했거든요. 수롬이랑 외로랑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장소를 또 제공해줬습니다. 친구 집에서 일단 끼리 만나가지고 강아지랑 좀 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저녁 먹으러 가볼까 싶거든요. 한 달 만에 또 끼리 만나는 거여가지고 그동안 또 할 얘기가 또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나게 좀 풀어보려고요. 술에 끼리는 20대니까 언니야라고 해줄게요. 끼리 언니 보는 날이잖아. 오늘 끼리 언니 보는 날이잖아. 술에 수름이가 끼리 보면 지질까봐 걱정이에요. 수름이가 낯설면 좀 많이 짖는 편이거든요.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화장 딱 다 했고 짐을 좀 챙겨서 친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 필승 블라우스예요. 핏핀샵에서 주문했는데 지금은 품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승 블라우스입니다. 핏핀샵에서 구입한 메로나 바지입니다. 깔이 예뻐서 아끼는 바지고요. 이것도 구입한 지 좀 돼가지고 정말 품절됐을 것 같아요. 바지가 저한테 엄청 길어서 한 세 번 접었어요. 길어도 메로나 바지 못 잃어. 그리고 매트 누드백 들고 갈 거예요. 미시아 카메라랑 립, 쿠션, 립, 충전기, 각종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이클립스. 약속 4시간은 나왔습니다. 친구랑 같이 끼리 오기 전에 좀 청소를 좀 해놓기로 했거든요. 갔다 와볼게요. 안녕.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친구네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낯설어요. 근데 외로워. 이게 다 바닐라 빈이야? 응. 그리고 이거 난솔로 커피 중인데 돌싱이 달려있네. 맛있네. 이거 저거 나와. 바닐라 빈. 아, 저거. 어디 파는데? 소파. 히말라야 핑크 솔트 바닐라 있어. 라라스윗 아니야. 라라스윗도 바닐라 빈이 있네? 라라스윗이 더 싸네. 나는 이거 사야지, 라라스윗. 선물을 준비한 뉴스팅 사장. 레드카펫 깔아 빨리. 야, 킹밖에 왜 이렇게 꾸가져 있냐. 레드카펫을 깔아놨습니다. 강아지들 내려와 너네 강아지 내려왔으니까 주게 강아지들 식물기를 완성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나요? 네 여러분. 근데 이수름이 안 짖는다. 얘 원래 엄청 짖거든. 진짜 손상 짖는 강아지인데 눈치가 있구만. 대박. 늘 당장 탈출해먹겠어요. 깔끔한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어딜 봐, 여길 봐.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질투하는 겨? 어째 잘 놀아준다. 이수는 마음 열어보였어. 많이 안 먹어서. 이거 사러 세 명이 왔어. 혼자 타도 되고 수건은 얼그레이 시럽 타서 좋아요. 이거 정말 나올라 나와. 약간 그런 팍 뜨는 거. 어. 근데 별로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나.
어, 막 이거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바탕하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토요일 찍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두 개는 부분자고. 얼굴에요, 해물입니다. 무제한이에요. 드실 수 있을 만큼 드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짠! 한번 합시다. 짠! 오랜만에 먹네, 데뷔 첫. 축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맞아. 우리 막 모자 다 팔고 그러면 파티하고 그랬거든. 맛있다. 맛있다고요. 맛있다. 고마카세라도 차는. 이게 오마카세고. 고마카세 힘이다. 고마카세. 저희 고기 관심 거기 시작했다. 먹어. 고기 진짜 한자. 매운 자취. 다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평소에는 엄청 관리 빡세게 주방식 많이 했어요. 잘 안 시켜먹고 해먹는 걸 좋아하고 클린하게 먹다. 어, 클린하게 먹어. 치킨 별로 안 좋아하고 튀기는 걸 별로 안 먹거든. 햄버거 좋아하잖아. 햄버거 진짜 너무 좋아해. 햄버거 근데 좀 건강식이야. 근데 좀 몸이 타고났어. 근수죠.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량이 20몇 킬로대야. 그게 맞나? 응. 김남영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해도 20이 안 넘어가래? 네 20인가 그랬어. 그래서 타고난 수전을 못 이긴다면서 막 그랬고. 진짜 맛있다. 내 최애집이잖아. 잔내도 안 나고 발락 막 쪼르거나 낑 걸지 않아. 우리들은 그러고 난리 나거든. 그렇진 않아. 예절이 아주 다르구만. 한 번 그런 적 있다. 나랑 친언니랑 라면 먹었었거든. 다리를 그런데 호랑이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거야. 짠 거를 후루룩 먹고 있는 거야. 그런 애가 아니거든. 무서워서 이렇게 식탁에 발을 못 올리는 거야. 피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안 믿긴 거. 자기 엄마 닮아서 라면 좋아하네 하면서. 커팅실. 네. 부탁할게요.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 어디든. 메루. 메루. 언니 간다. 언니 간다. 되게 오늘 니한테 친한 척한다. 그니까. 이런 애가 아닌데. 잘 놀고 가요. 지수 조심해서 가. 즐거워. 너무 고맙잖아. 잘 가. 야. 끼리가 선물해준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앨범이에요. 끼리야 고마워. 오늘 아침은 파가파이 하나랑 바닐라 라떼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먹을 거예요. 계획대로라면은 레인이 콘서트 보러 서울에 가야 했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쇼핑몰 지금 택배가 계속 나가야 돼가지고 서울 일정을 취소했어요. 저번 주부터 계속 택배를 싸고 있거든요. 콘서트는 다음 기회, 서울은 다음 기회. 전 일하러 가볼게요.
옷 보고 방콕집 가서 저녁 먹고 말해도 되냐? 어 말해. 뭐냐? 아 자전거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 저기 가면 또 있어. 아.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네,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똑같네. 어디 가는지 알아요. 요즘 딱 보면 짭짭짭. 꼭 가야겠다. 꼭 가는 걸 한번 나 가지 마라. 전부 다 아이콘 시장이라고. 아이콘 시장도 좋은데 내가 봤을 땐 감성이 더 좋은데 카톡으로 위치 정보를 다 줄게요. 맛있어. 이거 어떤 주소도 맛있어. 몇박 며칠로 가요? 오 스케줄로 가면은 짜뚜짜 시장은 주말 시장이라서 토요일날 가야 돼요. 하루만 가도 돼요? 하루만 가도 다 봐요. JJ몰이라고도 있고 내가 이걸 다 보내줄게요. 짜뚜짜 이만큼 크니까 옆에 또 건물들 가도 볼 게 많아요. 공예품하고 예쁜 것들 억수로 많아요. 등하고 이런 거 다 그 옆에서 다 사요. 태국 식당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시푸드하고 파는데 가격도 착하고 옥수수 맛있어. 아프라야 강변이라 가지고 여기에 또 잘 찾아보면 무료 셔틀이 있어요. 무료로 저까지 건너갔다가 왕복을 해주는데 근데 그 배가 옥수수 예뻐. 여기서 지금 사진 찍은 옥수수 예쁘게 나와. 남차도 예쁘고 사야 하나요? 타봐야 젊은이 누나하고 감성이 다를 수가 있어. 그건 두 분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호텔 구하는 거. 저희 수영관 있어요. 여기가 수영관. 여행자들이 제일 낭패를 보는 게 수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짜오프라야 강변 쪽으로 호텔을 찾는데 강변에 있는 호텔은 좀 비싸요. 단점은 교통이 불편해요. 근데 또 여기는 지하철 타고 다닐 수가 있다. 맛있는 식당 진짜 많은데 내가 보내준 데는 꼭 한번 가봐. 청첩국수는 홍대를 갔다 와서 그거 두 집 다 맛있는 집 맞아요. 우리 한 군데 가자. 요한 꼬리짱 봤어요. 초록색. 그게 맛있는 집이에요. 내가 보고 너무 맛있어요. 알면서 너무 예뻐. 가기가 좀 힘들어. 한 그릇을 1,0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만원 일반인 10시대 택시 타고 가면 돼. 축구 연습하려 했는데 남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전부 아, 야, 이거 1리터인데 이거 1쓰러진데 그 연습해서
아까 보지 마. 유출된다고. 대단하게 연출한 것 유출도 안 하고. 아, 유출하는 게 더 맞지 않아. 수진아, 기대하지 마라.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양말이 뭐예요, 이게? 리액션. 그럼 가자. 가자, 이슬아. 가자. 호캉스 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저 영도인 줄 알았는데 영도가 아니라 송도라더라고요. 송도에 무슨 호텔인지도 몰라요. 거기 숙박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꾸며가면 한 번, 한두 번 본 친구인데 초대를 해줘가지고 슬쩍 끼워가지고 놀기로 했어요.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동의 받았고요. 카메라 바리바리 싸서 가보려고요. 제가 어제 짐을 쌌어야 했는데 촉감에서 너무 기절해가지고 짐을 못 썼어요. 오늘 가방은 루에토 공부해야지 들고 가라고. 잠옷 챙겨갈게요. 원피스 하나 챙겨가고요. 제일 중요한 소형복 챙겨가고요. 청바지는 챙겨갈지 말지 고민 중이라서 따로 빼놓을게요. 화장품 파우치 안에 촉박해가지고 아직 화장을 못했거든요. 친구 집 가서 화장하려고요. 제가 생리를 못할 것 같아요. 탐폰 파우치 챙겨가고 마이비데, 고프로, 빅시아, 캐논 배터리 충전 중이어서 충전 다 되면 싸고 바다에서 수영할 거기 때문에 선크림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선크림 하나 챙겨가고요. 가스 챙기고 그러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여름 안 갔구나. 여름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화장 괜히 했노. 싸워서 갈 거지. 이쁠래 나 진짜. 야하게 부르네. 이해했잖아. 기능 너무 좋아. 우리 지금 기생충 찍는 것 같네. 시인분의 격사입니까? 애교 호텔 가는 길. 맛있으면 또 먹지. 야, 그 다음 뭐였지? 또 먹으면 배탈 나. 배탈 나면 병원 가.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딩동댕동. 수름이랑 매로 맡기고 다시 하강하고 있습니다. 큰 샴페인을 챙겨주셨더라고요. 사람 다리가 넘어가. 움직이십니다. 그게 아닌데. 참 안타깝다. 우와. 와. 귀엽다, 바닷가. 우와. 우와. 아, 나 우리 어디 갈지 말했나? 어. 어디 갈지요? 그 해적 그 해물 김밥. 진짜 여행을 그니까. 맛있다.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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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아이쿠. 저 아니야. 저 안에 가.
진짜 잘 놀아. 그래스트, 그래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막.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으면 되냐? 물어, 물어, 물어. 근데 나 이거 찍어 먹어. 김밥, 도라. 막지마. 맛있어, 유. 네, 아이, 알아. 살로 했잖아. 막판에 갈길게요. 아, 너무 좋다. 군맛. 아, 날씨 진짜 좋다. 다행이다. 비 안 와서. 시원하다. 저기 배 안에 잘생긴 오빠 들있을까? 잘생긴 오빠는 이제는 없어. 오빠가 되게 시끄러워. 우와. 소스가 슬슬 들어간다. 소스가 잘 드시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잘 드시는 거 아니세요? 잘 드시는 거. 웬만하면 잘 들어. 안 들어간 날을 말하라고. 안 들어간 날 없다고요. 원래 개 많아. 야, 얘도 얼마나 놀랬겠어. 몇 살이야? 아줌마 잘 먹지. 나 스피커 들고 오면 그랬다 진짜. 음악이라도 하면 틀어봤어. 너 니 다른 거 찍을래? 이모. 이모. 어, 찍었어. 사연 편에 찍으셔. 이제 스타벅스도 있어. 아, 그렇지. 그런 데가 있다. Your love runs. 가보자고. 우와. 야, 파란색 옷 자리 잡자. 이 두 개 어울리면 안 돼? 그냥 우리 이게 다 올라가지고. 우와. 자, 여기 다 올리세요. 카메라. 바람 들어가. 들어가. 좀. 여기서 어떻게 해? 복숭아 맛이 난다고? 복숭아 색이 하나도 없는데? 6천만 원. 에이. 난다고요? 너무. 에이, 이거 뭔데? 팬 먹기 쉽지 마냐, 이거? 이거? 팬 먹는 거 아니냐? 큰일났다. 비가 와서.
맛있는 냄새 나. 맞는 말을 했어. 두 말을. 감격했어. 아우 매워. 쓰리샷 빡. 먹고 싶어. 얼음 일단 먹어봐. 술은 왜 니한테 갔다. 야, 주름, 주름, 흔들려.